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원리가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강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거래량은 곧 체결량입니다. 라는 대주제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과 양의 형태에서 지지와 저항을 잡는 방법, 그리고 거래량의 더하기 빼기를 보이는 대로, 팩트대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왼쪽 상단에 빨강색으로 네모 박스가 보이실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856만 5,226주, 뭐 이것을 우리가 흔히 거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대한 거래량은 얼마냐 라고 물었을 때, 뭐 여기에서 절반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곱하기 2 곱절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거래량이라는 것은 곧 체결량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 100만주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은 오늘 매수와 매도에 대한 체결량이 100만주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량은 100만주가 되는 거고, 매도에 대한 거래량도 100만주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거래라는 것은 일종의 주고받는 것이 성립돼야지만 한 거래가 이루어진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체결량이 100만주가 체결된 거고, 이는 양봉상에서도 매수에 대한 거래량은 100만주가 되는 거고, 매도도 100만주가 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해보면 음봉, 우리가 싫어하는 이 음봉에서도 매수 심리는 작용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팔고 나가는 거지만 누군가는 사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음봉이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색깔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양봉의 형태를 띄었을 때 심리를 나눌 수 있는 구간을 매겨본다면, 자, 우리가 이런 양봉 형태를 띄었을 때 시가는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시가를 시작으로 해서 장중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에 장후반 종가에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가 양봉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기 이 구간에 샀던 사람들은 손해 구간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히 손실에 접했다. 손실이라는 것은 결국 저항을 뜻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자, 요 구간을 중심으로 하단에 밑으로 사셨던 분들은 바로 수익권이 됩니다. 수익은 말 그대로 이제 지지에 대한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봉의 형태에서도 자,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저항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밑으로는 지지가 존재한다, 그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캔들 두 개가 이루어졌을 때 이 두 개에 대한 캔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자, 거래량이 앞에 있던 이 자리에서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뒤에 나오는 자리에서는 거래가 훨씬 더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앞에는 이제 단봉 형태를 띄고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는 긴 양봉 형태를 띄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날이 더욱더 중요한 날이 됩니까? 우선 이 날이 훨씬 더 중요한 날이 되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날이 중요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봉이 붙어 있다라고 봤을 때 지지가 강한 선은 어디겠냐라고 본다면, 이 여기에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지지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봉 앞에 나왔던 이 봉에서 지지와 저항을 나눈다면 이 자리가 형성될 거고요, 뒤에서에 대한 자리를 나눈다면 이 자리가 형성될 겁니다. 자, 하지만 공통적인 지지를 보이는 자리는 바로 여기에 이 부분과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이 될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지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구간을 중심으로 위로 가면 여기에서는 저항으로 존재했던 자리고 여기에서는 지지로 존재했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심리는 반반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본다면 여기에서는 여기가 가장 큰 기준점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위로 갈수록 저항이 강해진다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앞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적게 나타났고 뒤에 봉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거래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날이 중요한 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봉이 있다면 2번에 대한 봉이 훨씬 더 중요한 봉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1번 봉에 대해서 부분이, 자, 2번 봉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항이었던 자리를 2번 봉으로 많은 거래를 내세움으로써 돌파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를 중심으로 위로는 저항으로 존재를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 밑으로는 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돌파를 해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이 자리에 대한 물량을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나갔다. 한마디로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변곡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거래량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점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봉인데요. 음봉을 볼 때도 하단에서에 대한 음봉 자체, 음봉에서도 지지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서는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음봉을 그려본다면 시가가 출발을 해가지고 장중에 올랐다가 장 후반에 빠졌다가 종가상 이렇게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자, 기준점은 바로 하단에 대한 이 자리가 기준점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자리죠. 자, 다음 그림 같이 보면요. 자, 삼성전자라는 차트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을 활용해서 지지점을 구해본다면,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이런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봉에 대한 윗꼬리를 뒤에 봉에서는 거래량이 실린 봉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반드시 지지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상관없이 주식의 원리이기 때문에 먹힌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이 보면 SK하이닉스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음봉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이어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앞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를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뒤에서도 지지로 형성되면서 지지가 강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상단에 있는 자리는 저항으로 존재를 하는 자리죠. 자, 여러 개의 봉들이 모두 다 저항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단에 대한 부분과 상단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은 원리가 존재합니다. 주식은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반드시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주식에 꼭 시장에 영향 안 받는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